이제는 그런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나는 환자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까지. 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웰니스 클리닉 대표원장 이왕재입니다. 네, 반호박이 웰니스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왕재 클리닉에서 반호박이 웰니스 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름 수술, 얼굴을 좀 젊게 만드는 그런 수술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한 3년 전쯤에 어떤 부부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얼굴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제 주름 수술을 쭉 받으셨는데 한 중기업 정도 대표 이사 정도 되시는 분이었고 부인께서는 아주 정말 인꼬 부부 같은 그런 두 분이셨는데 수술 받고 정말 좋아지셨더라고요. 좋아지셔서 기쁘게 가셨어요. 근데 한 2년쯤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부인께서 너무너무 늙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그 사이에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폐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9개월 동안 자기가 병간호를 하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살이 빠지고 얼굴이 엄청 늙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이게 그 우리가 젊음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익스터널 케어 외부의 그런 얼굴의 외모적인 부분도 케어를 해야 되지만 그 내부적인 케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이왕재 교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거를 깨닫게 됐고 이번 기회에 웰니스 클리닉이라는 걸 통해서 익스터널 케어, 인터널 케어 그러니까 건강의 내적인 부분도 케어를 해주면서 좀 더 젊게, 밝게 보이는 그런 취지의 병원을 좀 시작해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시작한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 뭐 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암 예측 클리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을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질병 상태에 있는 분들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질병 직전에 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질병 과정이 지금 다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질병 증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환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아예 스펙트럼의 문제인데 사실은 모두 질병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나는 환자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까지 사실 기본적인 치료는 같은 치료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정말 극단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 전체가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밖에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아무튼 우리 건강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관계를 하는데 웰니스 그러면은 그런 우리를 건강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상태를 우리 웰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고 현재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 클리닉이 굉장히 스코프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단순히 암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계속 놔두면 암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그 소위 뭐 고혈압이나 어떤 만성질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클리닉.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비타민C의 세계 전문가, 세계적인 권위자, 네. 뭐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아, 권위자시죠. 예, 예, 뭐 네. 권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타민C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반호박이 웰니스 클리닉에서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앞으로 질병이 예상되는 분들을 잘 지켜드리고 또 이미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켜드리는 웰니스를 추구하는 그런 병원이 되고자 이 병원을 시작했습니다.